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IT 시간입니다. 네,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요즘 그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심이 크실 텐데요. 이 와중에 그 궁금해하시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이만큼까지 발전을 했는데 왜 이런 최신 첨단 기술들이 그 구조 현장에는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그 질문들이 있을 텐데요. 네. 오늘은 그 재난 구조 로봇들이 현재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고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사고 해역에서 뭐 국산 무인 로봇이 투입됐다라는 네. 얘기가 전해졌는데 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그 사실 저도 이번에 사고 소식 들으면서 아, 이 로봇이 사고 현장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정말로 투입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이번 세월호 사고 해역에 투입된 로봇은 한국해양연구원이 개발한 무인 로봇 크래프터 CR200입니다. 2010년부터 국내 5개 대학과 총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서 공동 개발하고 있는 그런 로봇인데요. 네. 2013년 7월에 공개된 이후 계속 수종 보완 작업을 하고 있던 아직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길이는 2.42m 정도고 폭 2.45m에 높이 2m 그리고 무게가 600kg 정도 되는 좀 큰 로봇이고요. 개를 닮은 그 6개의 다관절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화면으로 보니까 생김새가 상당히 특이한데요. 네. 이게 원래 재난 구조용으로 개발된 로봇인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랩스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저 탐사용으로 개발된 로봇입니다. 해저를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초음파 카메라나 또는 수중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서 지형을 탐색하고 3D 지도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가능한 그런 로봇인데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유속이 빠른 지형에서도 떠내려가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중 로봇입니다. 실제 움직임도 그 개처럼 6개 다리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세계에서도 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네, 그 개 모양을 닮은 크랩스터라는 로봇이 우리나라가 발명한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번 사고 해역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명구조 작업 등을 하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그런 로봇이고요. 세월호의 어떤 수중 모습을 스캐닝하거나 아니면 조명 등을 이용해가지고 잠수부들을 지원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동 속도가 좀 많이 느린 편이고 케이블선을 연결해서 원격으로 조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활약을 보일지는 짐작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다른 이 재난구조 로봇들도 있나요? 그렇죠. 사실 재난구조 로봇들이 본격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 2011년 일본 동일본 대지진 사건부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영상은 당시 후쿠시마 발전소에 투입된 펫봇이라는 로봇이 찍은 발전소 내부 영상인데요. 네. 이처럼 재난 구조 로봇들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현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시 활약했던 펫봇은 그 이렇게 생긴 좀 캐터필리아가 달린 그런 로봇이거든요. 네. 로봇 청소기로 유명한 아이로봇 사이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무게 20kg의 캐터필러형 탐지 로봇으로 원래는 전쟁 지역에서 폭발물을 탐지하고 제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9.11 테러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돕기도 해서 재난구조 로봇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런 네. 녀석입니다. 또 함께 투입됐던 로봇으로는 허니웰사의 티호크라는 로봇이 있는데요. 네. 펫봇이 현장 상황 정보를 얻는 그런 로봇이라면 티호크는 비행 로봇입니다. 그래서 재난 현장 상공 비행을 하면서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로봇인데요. 특히 재난 때문에 교통이 마비됐을 경우 초기 정보를 수집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일본이 로봇 강국이라는 얘기는 예.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렇게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는 재난 구조 로봇으로 좀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당연히 일본에도 그에 버금가는 로봇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다만 최첨단 재난구조 로봇 퀸스를 비롯해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로봇 로봇Q나 아니면 뱀을 닮은 카메라 로봇 스코프같이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있었는데요. 네. 일본 정부의 초기 판단 미스로 빠르게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로봇이 바로 이제 액티브 스코프 카메라를 장착한 로봇 스코프인데요. 네. 길이는 약 65cm 정도의 뱀을 닮은 로봇입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는 몸에 나 있는 진동 선물을 이용해서 초당 82cm 정도를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이고요. 네. 특징은 역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을 빠르게 이동해서 현장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다음에 보실 로봇은 퀸스라고 하는데요. 퀸스는 아까 보신 형태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로봇입니다. 주로 방사능 유출 지역을 탐지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동 속도는 초당 1.6m 정도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운동 성능이 좋은 로봇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음에 보실 로봇 같은 경우는 지난 2009년 일본 소방방재청에서 공개한 재난구조 로봇 Q인데요. 가로 1.9m에 세로 1.2m, 그리고 높이 1.6m에 무게가 무려 1.5톤이 나가는 그런 로봇입니다. 무선 조작으로는 약 50m, 유선 조작으로는 100m 거리까지 조종가 가능한 그런 장치인데요. 로봇 안에 80kg 정도의 무게를 가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다양한 로봇들이 있는데 이 로봇들이 실제로 재난 현장에 투입이 됐었나요? 어떤가요? 실제로 투입은 됐었습니다. 근데 아쉽지만 후쿠시마 원전에 투입된 로봇들은 고방사능 환경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로봇들의 이제 발전 속도들이 이제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차량형, 뱀형, 비행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로봇 형태이긴 하지만 사실 재난구조 로봇 같은 경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곳에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닮은 그런 휴머노이드라고 불리는 로봇이 필요한데요. 지난 2013년 12월 미국에서 열린 다르파, 그러니까 미 방위 고등계획국 로봇 챌린지 대회에는 이렇게 인간을 닮은 로봇들이 여럿 선보였습니다. 이 대회는 그 로봇의 재난 구조 능력을 겨루는 그런 대회인데요. 네. 한국에서 개발된 로봇 가운데 똘망과 DRC 큐보라는 로봇이 참가했었습니다. 네. 똘망 같은 경우는 모듈형 구조로 만들어진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로봇 가운데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졌지만 1차 견测까지 진출하는 그런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다음에 보실 로봇 같은 경우는 아틀라스라고 불리는 그런 로봇인데요. 미국 군사용 로봇 업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제작한 제품입니다. 1차 결선에서는 2위를 차지했는데 이 로봇 같은 경우는 키 189cm에 몸무게 150kg의 대형 로봇인 것이 특징입니다. 네. 또 현재까지 나온 로봇 중에서는 가장 인간이 가까운 그런 형태의 로봇이라고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로봇 같은 경우는 이번에 로봇 챌린지 1차 결선에서 1위를 차지한 로봇 샤프티인데요. 일본 벤처 기업에서 만든 로봇이지만 구글이 인수한 회사의 로봇이기도 합니다. 사실 외형은 다른 로봇들에 비하면 가장 기계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성능만큼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런 로봇들이 연구 개발이 될 경우에 나중에는 재난 구조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